트레이너라는 직종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뭐 그런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돈 준다고 해서 왔어요. 이제 사실 그 트레이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들 생각하시는 트레이너는 퍼스널 트레이너잖아요. 이제 보통 퍼스널 트레이너 분들은 이제 뭐 대학교에서 뭐 체육 관련 전공을 전공하시던지 아니면은 뭐냐 일반 생활 하시는 분들도 뭐 평소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운동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도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자격증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자,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딱 하나, 생활 체육 지도자 자격증. 조금 더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전문 지도사나 외국에 있는 단체들에서 취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을까요? 그냥 뭐 가서 일 갔다가 일 갔다가 뭐 도시락 먹고 수업하고. 저희는 솔직히 일반인들보다 좀 더 건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건. 솔직히 어제도 남들은 뭐 토요일이니까 뭐 술집이나 클럽을 갈 수 있는 반면인데 저희는 솔직히 어제 운동했거든요. 저희 네. 같이 모여 같이 모여서 네. 운동하고 같이 도시락 싸고 도시락 내려오는 거 막 다리 걸려가지고. 이제 그치. 여자 꼬시고 놀러 간다 이런 이미지가. 그건 너야. 저도 아니고. 제가 쓰고 싶긴 하지만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께 교자. 그래서 100만 원 받으면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제 보조식품 100만 원어치 다 살라고. 아, 그러니까 뭘 먹어서 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맞아요. 근데 몇 살인 거예요? 만 24세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 이제 경제적인 원조가 끊겼어요. 저희 좀 가난한 생활에 조금 한 줄기 무리가 좀 많이 걸렸어요. 그렇게 좀 사용하고 구걸하듯이 하고 가난하다고 어떻게 해.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장어나 좀 약간 장어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맞아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있는 거 같은데. 아 요즘 스테미나? 여자친구를 위해서 예, 자그마한 선물 다 줄 순 없어요. 저도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 걸릴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제일 힘들긴 해. 아니 힘들게 여기서 왜 나오냐고. 응? 나는 삶도 좀. 난 가난한 삶을 왜 양보하겠어. 일단 최재원 한 명. 자, 두 번째 한대근. 나 보충돼. 세 번째 한대근. 뭐야? 자, 네 번째 신정엽. 오, 가나다. 내가 보기 대건이가 적었어. 이거 너무 야, 이거 너무 힘으로 접었잖아. 첫 번째 최재환. 오케이. 아, 동률입니다. 동률. 두 명이 동률인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대결 하실래요? 아니면 대결. 아니 나가서 어필해. 아니면 포징 보고 저희가 아, 비교심사하자. 비교심사. 아이 무슨 아이 80만 파실래요, 형님? 아, 80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80만은 자, 시작! 오, 버틴다! 죄송합니다. 아, 나가는 거구나. 나가면. 와. 저는 이 친구들의 운동 수행 능력을 보겠습니다. 팔굽혀 펴기. 아, 벌써 난 가라앉을 팔 준비해.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빨리 감지가 된다. 하나, 빨리 해라. 둘, 하나, 둘. 아, 씨. 하나, 보디빌딩 호흡이지. 둘, 오늘 다 끝날 것 같은데요. 하나, 아니. 자, 바로 합니다. 둘, 하나. 와, 나 그만. 일로 와. 와, 끝났다. 와, 이거 펌핑 됐네. 아, 돈 받아야 되는데. 그 달릴 때 페이스메이커? 트레이너는 페이스메이커다. 살짝 이런 느낌? 트레이너는
이제 차 보면 에어백 있잖아요. 에어백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요? 왜냐면 이제 차도 운전하다 사고 나면 에어백이 팡 터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부상 방지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트레이너는 전문가다. 네. 너무 멋있는데? 트레이너는 전문 지식이 무조건 수반되어야 돼요. 그 전문 지식을 통해서 회원들에 대한 이제 그런 적절한 지도가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저 정엽이 형이 얘기한 말에 좀 동감하는 편이에요. 좀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되어야 되고요. 왜냐면 이거는 딱 근거가 있는 사람의 몸의 움직임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걸 왜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좀 그 질문에 대답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이 좀 진짜 저 형이 말한 전문가가 아닐까. 네. 에어백이 좋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손이 무거워. 아니, 절로. 페이스메이커. 본인이 들 수 있어요? 맞아? 뭐 아니 저도 들었죠. 아니 좀 짜치긴 한데 들어도 되죠? 아니 뭐 전문가 에어팩 에어팩 아닌가요? 오픈 될 수 있었는데 뭐, 에어팩 아닌가요? 가시고요. 엄마 미안해.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제가 만약에 그냥 트레이너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저 사람 못 만들어서 여자 꼬시려는 거 아니야? 살짝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인식이 좀 박혀져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남들이 봤을 때 깔끔해 보이기도 해야 되고 여자들이랑 접촉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다양하고 그래서 조금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좀 저는 싶어요. 트레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이제 진입장벽이 낮죠? 낮으니까 좀 쉽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 말이나 그런 행동에 책임감이 좀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뭐 대부분의 트레이너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시고 좀 직업에 소명의식 가지시고 회원들을 위해서 좀 직업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러한 편견은 조금 조금만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경험담으로는 이제 트레이너들이 뭐 보일 때는 그렇게 바람기가 있어 보이고 할 수도 있는데 실상 생활 자체가 닭가슴살 먹고 이러는데 저는 그러다가 차여본 적이 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 얘는 뭐 맨날 닭가슴살만 먹고 막 근육 하면서 운동만 하니까 오히려 저는 그 연애가 더 힘들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방끈이 짧진 않습니다. 항상 공부하시면서 이 회원한테 어떻게, 저 회원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저희가 과학에서 비롯된 그 이론을 지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번 논문도 갱신해서 보시고 그러신 분도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반면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입장벽이 좀 낮아요. 그래서 본인 몸은 좋은데 남을 가르치는 전문성은 부족하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대중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으신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돈을 받고 남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만약에 그렇게 좀 이 직업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확실하게 자신의 실력을 키우셔서 필드에 나가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들 들려 이쪽으로 보고 있어. 멍방자다. 원래 친구들이랑은 다 같이 고생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어렸을 때 고생했기 때문에 원래 만약에 제가 사게 되면은 원래 나누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럼 대신 금액은 마음이. 아, 제 마음대로. 그래서 쪽지를 드릴 건데 이 친구한테는 1,000원. 아, 이 친구한테는 1,000원. 20만 원. 대그리는 50원만 주자. 50원이요? 우리 동문이잖아. 그럼 비굴하게 하지 않아요? 형 비굴하지 않아? 왜 탈락인데요? 저는 그래도 다 같이 고생하고 지금도 같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케이. 과연 반전이 있을까요? 기대가 되네요. 이름이 적혀 있네. 뭐? 아. 뒤로
벽 쪽으로 조금만 더 붙여주세요. 아, 신난다.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